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남의 기초단체장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임창호 함양군수도 포함됐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지난 민선 5기 때 두 차례나 재선거를 치렀던 곳이어서 군민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가브리핑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민선 5기 이철우 최한식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재선거에다 재재선거까지 치르는 불명예를 안았던 함양군.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공명선거였지만 민선 6기 임창호 군수마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선비의 고장임을 자랑해온 함양 군민들에겐 임군수의 기소는 적지 않은 충격입니다. 경상남도가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등의 경제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1급 상당의 정무특보직을 신설하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본부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표를 낸 조진내 정무부지사가 거론되는 정무특보직의 신설. 대권 도전을 위한 홍준표 지사의 장기 포석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권 준비보다 경남의 현안부터 제대로 챙기라는 곱지 않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대표 후보로 김두관 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강병기 경남도당 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통합진보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건데 찬반투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집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로는 이정희 중앙당 최고위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창원시